사실 말씀은 한 구절만 하루 종일 묵상해도요, 일주일을 내내 묵상해도요, 그 말씀은 정말 소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이 한 절만 한 달을 묵상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절만 묵상해도요, 정말 소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실은 드문드문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한 번도 소화하면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도 너무 은혜지만, 갑자기 잠시 저도 올라오는 게 좀 부담이 돼서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제가 제일 젊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사를 한 권사님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교사회를 이렇게 모여서 한 10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외우게 하는 게 좋다 나쁘다 이게 막 갑론을박이 막 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교사 선생님은 권사님이신데 항상 웃으시고 소녀 같은 분이세요. 어머머머머 뭐 이런 스타일. 항상 간식 준비해 오시고 항상 저보면 어깨 주물러 주시고, 젊은 대학생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책상을 딱 치면서 말씀은 토해도 먹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닌데 말씀은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토해내도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서웠지만 거기에 저 항복했습니다. 권사님 항복. 그래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강제로라도 먹이기로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잘 소화되지 못해도 그게 내 안에 응축되어져서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 붙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수련의 첫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낌으로 가슴 벅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공동체는 해마다 이제 4월이면 목장을 새롭게 셔플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을 세워요, 항상 4월에.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달이 되면 이제 목자 훈련을, 새롭게 목자로 설 리더십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청년들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개월 전인 것 같아요. 저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제 제 2층 교육관 건물 2층에 있는 제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막 수많은 청년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하고 달려와요. 근데 이렇게 손에 뭘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목자 지원서, 목자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해마다 목자 세우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목자가 되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막 아우성해요. 저 사인 좀 해주세요 막 이래서, 제가 막 탤런트가 된 기분으로 막 사인을 막 해줬어요. 싹 사인을 해주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중에 누구를 뽑아서 세워야 될까 고민하는데 깼습니다. 제 딸이 저를 발로 탁 친 거예요. 침실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실제가 아니라. 근데 순간 막 제가 막 와, 막 저를 친 딸을 이렇게 보면서 밉지가, 미웠습니다. 사실 좀 더 꾸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막 그 순간 거기가, 야 여기가 천국인가 할 정도로 막 그런 아주 좋은 느낌을 가졌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꿈에서라도 누가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겠다고 하는데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맡겨준 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 내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한 영혼이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제 절기도 절기인 만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했죠. 보통의 유월절 만찬은요,
유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서요.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저녁에 그 유월절 만찬을 무교절에 시작합니다.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이제 유대인들은 무교절을 보내거든요. 근데 주님이 사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 만찬은요, 전통보다는 하루 먼저 행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주님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 저녁 만찬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26장, 또 다른 복음서에도 그 장면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시작이요 굉장히 무겁게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끼어져 있어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이 이제 잡혀 팔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26장이 오픈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세우고 언약을 맺고 언제 예수를 팔까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로는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그림자가 가득 짙게 그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요, 마태는요 이 죽음과 죽음 사이에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를 하나 딱 박아놓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긴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흘러내린 그 발에 머릿결로 닦은 그 이야기를 거기 이렇게 담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섬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여인의 섬김을 받으시면서 저는 힘을 다하여 나를 섬겼다. 여인의 모습을 보며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힘을 다하여라는 이게 항상 살아있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섬김을 힘을 다해서 나를 향하여 섬겨주었다. 참 귀하구나 라는 고백이었는데, 제 속에 있는 힘을 다하여는 주님이 좀 저를 힘을 다하여 섬겨주시기를 원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저의 안에는 이런 마음이 살아있었어요. 주님, 제발 힘을 다하여 저를 섬겨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조금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좀 시원한 대로 활짝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기도응답 이게 뭐예요? 주님, 한번 역사하시면 온 우주를 바꾸시는 주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이영욱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다 보일 정도로 좀 힘을 다해서 역사해 주시지,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항상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왔거든요. 이 여인과 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한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제 이런 신앙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이런 신앙이 나쁜 신앙이라고, 믿음 없는 신앙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저를 힘을 다하여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너만 힘을 다하여 나의 섬김을 바라는 게 아니라 형우가 나도 마리아처럼 네가 나를 힘을 다하여 섬겨주기를 원한다. 야, 나도 감동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잊고 살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다해 섬겨주시기를, 성령이 내 속에 힘을 다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이미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의 그 역사가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도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섬길 때에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은 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선지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룻기에도 전능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엘샤다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불렀어요.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역사하실 전능자. 그런데 그 전능자가 보잘것없는 한 영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세요. 감동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요, 하나님 마음에는 감동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섬김이란 단어는요, 늘 듣지만 사실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근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 섬김을 부탁하면요, 자꾸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과연 얼마나 가까운데 이런 부탁을 할까? 자녀들이 뭔가를 부탁해도 이 녀석이 요즘 얼마나 잘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섬겨줄까 말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3살짜리가 저한테 눈의 여왕, 겨울왕국인가요? 그거 좀 사달라고 하면 얘가 요즘 말을 잘 듣나, 엄마 말을 잘 듣나 먼저 생각하게 돼요. 자꾸 섬김을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섬김은 다 주를 향한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요, 삶의 섬김을 넘어 생명의 섬김이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해도요, 예수님이 여기 서셔서 말씀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랬다고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영의 능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이기에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워십 서비스. 예배 자체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 정말 오늘 말씀 은혜 받았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은혜 받았다는 표현 자체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를 만족시킨 예배? 어,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 좋았어. 아니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으셔도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예배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사실 하나님의 그 영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드, 섬기다, 곧 그게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면 섬김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섬기려고 애를 쓰면요, 섬김은 참 힘들어지는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섬김의 길이 눈에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자리에 섬기고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기 전에 예배 가운데 마음을 쏟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받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섬김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이는 자리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지구촌교회를 섬길 때에 거기서도 이제 교사로 섬겼어요. 거기는 뭐 청소년들만 몇천 명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청소년부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를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100여 명을 모아놓고, 이제 100여 명 이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여 명 정도 모아놓고 각자 섬길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어디를 자원하시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7층이 본당이거든요. 7층 본당 입구에서 인사하는 자리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요.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 주차장에 광대 모자 쓰고 이제 그 조끼 입고 이거 인사하는 자리는 아무도 자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인 젊은 선생님이 제가 거기 가서 자원을 하고 거기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뭐 한 100대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몇백 대 차를 거기 보고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선생으로 서 있어도 우리는 핵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구나, 메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구나. 근데 은혜를 받으면요 자리를 따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주차장이든 보이지 않는 어디든 거기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리를 어디 따져요? 아무리 내가 할 능력이 있어도 벤치에 앉아있으면 후보, 뛰고 있으면 선수, 이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참된 섬김이 나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됐던 금요철회가 됐던 수요 3일 예배가 됐던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급하지만 그래서 막 그 하루 전 뭐 이틀 전부터 기도하는 마음이 없지만 적어도요 운전을 하면 오실 때부터라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새벽 예배 오면서 설교하거나 이럴 때 운전 한 20분 거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교회가. 근데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설교 원고 준비하는데 그때 많이 바뀌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할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 저희 제가 섬기는 교회의 올 한 해 표어는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들에게 참 묘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이퀄 무엇과 같으냐면요 감사로 섬기는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표 하나에 일거양득인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이제 우리 저희 교회도 표로 정하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기쁨으로 예배하면 감사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히면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믿음의 흐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짧은 말씀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간결하지만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섬김에는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이제 개역 개정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의 버전을 살펴보면서 새번역 성경을 제가 잘 안 보는데 새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야 참 너무 쉽다. 4절의 새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위에 있는 개역 개정보다 훨씬 풀이가 잘 돼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제안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좀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좀 부족해서요. 올해는 시간이 좀 빠듯해서 다음으로 좀 미루고 싶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왕이면 저는 청년들과 사역하기 때문에 솔직한 걸 원하거든요. 정말 그러니? 너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럼 데이트는 어떻게 하니? 너 정말 부족해?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열심히 읽어? 너 정말 지혜가 부족해? 근데 왜 이렇게 기도는 열심히 해?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된 거지?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이란 능력이 되어서 지혜가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해요. 섬김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세상과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좀 제대로 섬겨보고 싶고 가정을 좀 제대로 섬겨보고 싶은데 부족해요. 너무나 내가 부족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것이 섬김을 결단하는 분들의 유익입니다. 섬김은요 우리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부족한 걸 아는데 하나님이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다 가능한데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서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님, 그렇게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데 언제 기도 부탁하시는지 아세요? 여전도의 대표 기도를 맡으셨어요. 그러면 늘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저한테, 저 전도사일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처음에는 야, 예 그러면서, 그런 때는 전화로, 한국에 계시니까 이 전도사 이러면서 기도문 좀 하나 써줘 그래요. 어머님 늘 기도하시는 거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섬김이란 그런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 이것이 섬김의 은혜입니다. 편해지기 위해서 섬기시는 분은 없어요. 섬김은 불편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늘 자꾸 밖을 향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바운더리가 자꾸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던 바운데리가 이 섬김이란 한 자리 때문에 자꾸 밖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넓어지게 되어 있대.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넓어져 있어요. 아, 사람은 다 그렇지, 연약하지, 그래 품어야지.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섬기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언제 청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라, 기도회를 하니까 나와서 기도 좀 해라, 안 해요. 피곤하고 바쁘고 또 실리콘밸리 있는 청년들이 워낙 또 직책도 높아가지고요 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선교를 가면요, 선교를 가면 신기하게 기도해라, 큐티하자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큐티하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야, 선교제 교회가 자꾸 세워지는 이유가 일단 선교제에 가면 하나님을 스스로 찾게 되는구나.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성령 능력을 깨닫는 것.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죠.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흥황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또다시 걸음을 옮겨요. 성경의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들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서예요.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향한 바울의 편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죠, 바울이? 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잘 세우면 자기가 키웠던 많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편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의 능력과 그 언변과 그 지식 정도면 정말로 능력 있는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왜 능력이 먹힐 만하면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왜 이렇게 쉼 없이 걸음을 옮기냐는 것이죠. 바울이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했어요. 성경은 세 번을 말하지만 세 번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간구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2장 9절 말씀 요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무엇이 머물게 하기를 원했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 관심이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바울이 자랑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맞은 거, 복음 전하다 많이 맞고 죽을 위협, 강의 위협 이런 것들은 다 당시의 유대인들, 헬라 전통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기 쓰는 게 아니에요. 책에 서신서에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 그 거짓 교사들은요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계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자를 치료했고 내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쓰지 맞고 도망다니고 이런 거 안 썼다고요. 바울이 그런 것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역사함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 강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 강해지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섬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섬김에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능력이 필요하고요 대상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거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세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해석 안 해줘도 이해가 되죠? 제가 세번역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세번역 성경에 이게 이 본문이 너무 쉽게 해석을 해놔서 주석이 필요 없더라고요. 섬김의 자리는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섬김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 가운데에 한 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섬겨도, 어떤 자리에서 섬겨도, 어떤 모양으로 섬겨도 주님이 그 섬김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을 섬겨도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딸을 섬겨도, 아니 죽게 하듯은 너무 부담되지만 하여튼간 존귀한 주님의 영혼이 담겨진 그 영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녀를 섬겨도 죽게 하듯.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 하나를 도전합니다. 육체의 멋진 섬김 이전에 마음의 진실한 섬김을 먼저 가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멋진 자리에서 멋지게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멋진 섬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비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질 때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 하듯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저에게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서 저희 가정의 생계를 누가 책임졌냐면요 외할머님이 책임지셨어요. 외할머님이 딸 둘 있다가 딸 하나를 먼저 보내고요 저희 어머님이 둘째 딸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어머님이 돈을 버신 게 아니거든요. 형들이 위로 세 명인데 다 대학생들, 다 연년생, 두 살 터울이에요. 저만 막내형하고 아홉 살 터울이 나고. 근데 참 신기하게 아버님도 돈을 못 보고 형들은 다 학생인데 저희가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겠어요? 누군가 대줬기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요. 저는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행 꿈도 못 꿨어요. 저는 바다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바다를 가본 적이 없어요. 늘 하늘을 보며 바다는 저럴까? 아니 뭐 텔레비전 바다를 보죠. 진짜 보는 바다. 바다를 참 동경했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시골에는 방학 때마다 놀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방학 때마다 놀러 가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래, 저희 할머님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빠따돈 아시죠? 이 만 원짜리를 반짝반짝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 봉투에 담아서 항상 장판 밑에 이렇게 넣어두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세배를 하면 그 장판에서 그 노란색 봉투를 주는 거예요. 쓰라고. 그 돈을 어떻게 써요? 그대로 엄마 갖다 드리지. 그렇게 저에게는 참 특별한 할머님이셨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뭐 안 믿는다는 게 그냥 하나님도 믿으시고 부처님도 좋아하시고 이러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세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군대에서. 뭐 그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군대에서거든요. 군대를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할머님의 영혼이 너무 제 마음에 부담이었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 할머님이신데 할머님이 구원받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할머님을 전도를 하려고. 진짜 안 돼요. 형우가 그래 예수 좋으신 분이다 막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할머님의 한쪽 눈이 안 보여지기 시작하셨어요. 이게 백내장 때문에. 근데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수술을 하느니 그렇게 천천히 안 보여주시면 한쪽 눈 갖고 살아가시고 한쪽 눈도 천천히 안 보여주시면 이제 갈 때가 된 거라고 의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요? 그때부터 할머니를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 할머니 성경에 보니까요 장님도 눈을 떴대요. 할머니, 할머니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여져가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줄 거라고. 할머니 막내 손자 솔직히 잘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 잘 보고 싶지. 그럼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할머니를 처음 교회로 모시고 갔어요. 제가 시골에 갈 때. 그때부터 할머니의 신앙은 시작됐습니다. 78살 때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신앙이요 96세 돌아가실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글씨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저가 서울에 오면은 도대체 할머님이 거기서 무슨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가 너무 궁금해요. 글씨도 못 알아들으실 거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뭘 기다리실까? 아니나 다를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님이 저한테 도전을 해오셨어요. 얘야, 근데 눈이 점점점 안 보이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말대로 교회 예배당 가서 예수 믿으면 눈이 좀 보여진다는데 이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될 텐데 이 세상이 할머니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들으셔도 뜸을 들이면서 정말 잘 믿는지. 그때부터 할머님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훨씬 전에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할머님한테 갔어요. 그 할머님한테 하니까 할머님이 이제 닭국을 보통 끓여주세요. 닭국, 이제 닭백숙. 근데 얼마나 맛이 없는 닭백숙인지 아직도 그 맛이 기억이 나요. 너무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고 닭백숙만 해요. 저희 형들은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워낙 할머니를 사랑하니까 잘 먹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끊임없이 끓여주세요. 싫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도 돌아가신 할머님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닭을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님이 저한테 뒷곁에 마당 뒷마당에 문을 활짝 이렇게 열면서 뒷마당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러셨어요. 형우가 여기 이제 옥수수 때 옥수수를 다 걷어냈는데 저 옥수수를 다 비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비워내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저거를 오늘 한번 해봐라. 근데 시골 뒷마당이
굉장히 컸어요. 뭐 이 정도 과장해서 이 정도지만 일단 굉장히 컸는데 제가 이제 돈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이제 낯칠 이제 옥수수 대를 꺾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비구비구 벼도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옥수수 대가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10분의 1을 했나요? 하다가 아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그래서 낯을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지고 그래도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다는 못했지만 빈값을 좀 내놓으셔야죠 할머니. 그 빈값을 내놓으라고 할머니한테 제가 투정을 부렸어요.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를 하면 그렇게 웃으세요. 저놈은 지 할 일 다 못해도 돈 달라고 하는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웃으세요. 문득 이제 시골에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그 시골집을 다 정리하는 그때 다시 시골에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유학 나올 때 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할머님은 혼자 사셨거든요. 그 뒤곁에 그 옥수수 해마다 그거 다 비워내면 그때 깻잎, 콩, 파 이런 거 심는 거 누가 다 하셨겠어요? 누가? 혼자서 그 일을. 근데 할머님은 한 번도 저에게 돈 내놔라 임마 이런 말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득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섬김이 뭔지를. 할머니는 정말 저를 섬겨주셨어요. 진실한 섬김은요,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가 돼요. 할머님이 그 옥수수를 베어내면서 그 오일장 시골 장이면 그 니아가를 끌고 그 나이 많으신 어른이 그 니아가를 끌며 그거를 뭐 500원, 1000원에 팔면서 그 돈을 모으시고 그 돈을 쌔빡다 돈으로 은행 가서 바꾸셔서 노란 봉투에 담아 놓으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돌아가신 후에 제 마음에 문득문득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감사가 되는 것,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막내 유학 가는데 보약이라도 한 제 저 먹여라. 그리고 정말 할머니는요 제 품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겨드렸어요. 저는 그 지금도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요 제일 먼저 있으신 분은 예수님, 그 옆에 할머니, 아마 그 옆에 우리 아버지가 아닐까. 정말로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의 섬김도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여운을 줍니다. 이런 감동을 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힘들고 지치고 번아웃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영을 만나는 것,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나를 향한 섬겨주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값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우리 6절 말씀 또 위에 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성과는 이해하시겠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뿌리가 누구냐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의 성과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의 성과를 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같이 땅을 차지해요. 약속의 땅을. 그리고 그 땅에서 누려 살아요. 그런 일의 성과를 거두시는 분이 있어요. 열매를 아름답게 거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일의 성과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성전을 봉헌하고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리고요, 그때 하나님의 구름, 구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 성전 가득 빼곡히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이런 성과를 거두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시라고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모세와 같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돌고 돌고 또 돌고 일주일이면 갈 그곳을 40년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곳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멀찍이 바라보며 그냥 그 인생을 마감하는 다윗 같은 섬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 너 아니야. 내가 너의 가문을 지켜줄게. 너의 후손이야. 저 같았으면요, 굉장히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에게는 그 불평을 못하겠지만 뒤를 돌아서 모든 신하들과 자녀들에게는 이제부터 나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하옥시키거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전 건축의 뿌리를 누가 놓았는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백향목과 나무와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진짜 솔로몬은요, 다 올라갔어요. 모든 것을 준비한 다윗의 그 준비된 그 섬김에 솔로몬은 정말 숟가락만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섬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화려한 섬김이 좋지요. 저도 그런 섬김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섬김의 역할이라고 맡겨주셨다면 그것 기쁘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내가 볼 수도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우리 자녀가 거두면 되잖아요. 그 자녀의 자녀가 거두면 되잖아요. 여러분 못 보지 않아요. 이 땅에 없어도요, 천국에서 더 세밀하게 보고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이 녀석아, 다 내가 뿌린 거다.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앞부분을, 이 6절의 앞부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돼요. 다양한 모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드는 자들은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섬김이 정말로 열매를 참 보기 힘든 섬김이라 생각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실 제가 이렇게 다른 줄을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블랙커피를 하루에 6, 7잔을 마셔요. 그렇게 마셔야지 막 어지럽다 그러면 커피를 사다 주면 데이트할 때 그럼 어지러운 게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가 이제 고등부 교사로 아주 잘 나갔거든요. 아내가 저희 청년부였고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고등부 교사였어요. 근데 아내가 참 우리 교회에서 잘 나가는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엔 몰랐죠. 저는 이제 청년부 전도사고 아내는 청년이었으니까 왜 이렇게 저 청년이 잘 나가나 생각해보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에게 커피 신방을 하는 거예요. 고등부 애들, 중등부 애들 스트레스 받는 애들한테 본인은 커피를 먹고 얘네들은 사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스타벅스에 앉아서 다른 걸 사주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의 문제를 하나만 듣고 10가지를 가리키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요. 한 가지 들어주고 10가지를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열 가지를 듣고 하나도 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잘 따른다고요. 근데 그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하자마자 그 커피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하루에 디캡 한 잔은 산모가 마셔도 괜찮다. 여보, 하루에 한 잔 괜찮대. 디캡은 안 마신다는 거예요. 아, 엄마가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이 열 달을 엄마의 이 뱃속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태어나게 하는지를 알겠다고요. 알겠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그런데 그런 저와 아내에게 첫 번째 아이가 잘 자랐거든요. 근데 임신 마지막 30주, 마지막 28주인가 그 마지막 텀에 병원에 마지막 체크 신방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우리가 청천능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 전에 레귤러 체크업을 할 때. 근데 그날 딱 체크업을 봤는데 그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의 동생이 놀러와서 체크업을 안 하기로 하고 같이 어디를 가다가 그냥 그 동생이 운동을 잠깐 하겠다고 해서 레귤러 체크업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심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산모한테 그래요. 뭐 운동하다가 왔냐고. 그래서 아니 아니라고. 근데 아이의 심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30분 뒤에 다시 이제 초음파 이걸 했는데 그래도 심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2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이 초음파를 검사하는데 아이의 심장이 이상이 있는 게 그때 밝혀졌어요. 보통 아이의 심장 박동은 1분에 150번을 뛰어요. 140번에서 160번. 근데 얘는 심장 박동이 250번을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난 이후까지 저는 심장 박동 소리만 들었어요. 그때부터 바로 큰 병원, 스탠퍼드 병원으로 옮겨져서 아이를 체크업하는데 정말 거기 여러 아이들이 있잖아요. 보통 심장이 딱딱딱딱딱딱딱 뛰어야 되는데 얘는 딱딱딱딱딱 뛰는 거예요. 어머,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28주 내내 애를 빨리 갈라서 끄집어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내도 저도 너무 뭐 이게 저희한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틀을 정밀하게 보는데 거기에 기적 같은 일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얘가 그 250번을 그렇게 24시간을 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번씩 1분 정도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250번씩 뛰다가 그렇게 한 3시간을 뛰다가 한 1분 정도를 정상으로 뛰고 다시 또 3시간을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얘가 만약에 250번씩 24시간을 저렇게 뛰면 3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심장은 이게 펌프와 같거든요. 그냥 아이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건데 250번을 24시간을 3일 동안 하면 그 펌프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1분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것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시편의 고백처럼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정말 저의 아내와 저의 고백이었어요. 기도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 안에는요, 나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지만 나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더해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교육자의 자녀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기도팀이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어머니, 저를 하는 온 식구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가 저와 아내의 숨통을 틔워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심장이 잡혔어요. 정상으로. 지금은 약도 안 먹어요. 근데 언제 다시 있게 될지 모르지만 약도 끊었어요. 약도 끊고 너무 잘 놀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은 말 안 듣는 거 보면 지금도 손이 가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사경을 헤맬 때는 제발 제발 하는데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손도 가고 매도 가고 그래요. 지금 세 살밖에 안 됐는데 저희 가정의 아이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다른 이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키워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엄마 아빠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다은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청지기로 맡기셨거든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렇게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가 그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내 마음을 내 속을 썩여도,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무엇이 살아있으면,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역사로 그 아이를 붙잡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특별히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도 필요하죠. 야, 아버지만 모여놓고 또 할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여튼간 부모님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섬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보이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갈 때에 섬기는 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하는 우리들은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들을 바꾸기 원하신다니까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자꾸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조금 섬기고 큰 열매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섬기는 우리의 인격을 열매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난 인격, 저의 모난 인격이 언제 열매 맺어질까요? 원하는 것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응답이 될 때? 아니요, 그때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는요 교만해져요.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에 그러죠. 교만은 넘어짐의 길이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물뜩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누가 교만해지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교만해지고 싶어도 안 돼요. 처지지 그 인생이. 삶의 열매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어떻게 교만해져요? 누가 교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경험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의 본성은 아직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지워지고 깨어지고 사라져야 될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열매가 보이지 않고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그 모난 인격, 쓰디쓴 인격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고,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화려하게 응답과 열매를, 열매라고 해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으로 인하여,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나의 쓴뿌리가 드러나고 나의 쓴뿌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어요.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13장 넘어가면 어떤 게 나와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이러신 분들은 없다고요.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죠.
나를 잘 섬겨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이러면 사랑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섬김의 능력을 주는 것 성령, 섬김의 자리에서 그 섬김을 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시키는 하나님, 너희 안에 이 삼일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은사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너희들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은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이 그래서 결론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번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을 더불어 함께 주시는 것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정의 유익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령이 어떠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우리 옆에서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변호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섬기면요, 내가 영광을 받으면요 몸둘 바를 몰라요. 내가 영광을 받을 자리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광을요 그리스도께 토스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타나셔서 영광을 받는 영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토스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 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섬기시는 분을 보면요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렇게 살고자 하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저는 청년부 사역도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3층에 계신 우리 사역자분처럼 미디어 사역도 해요. 이 미디어 사역을 하면 미디어 사역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잘 되면 본전, 안 되면 모든 화살은 이제 미디어 사역에 가는 거예요. 미디어 사역 때문에 설교를 못한 것도 아닌데 이제 미디어 사역이 다 손가락. 미디어 사역실에 제가 이제 책임을 지는데 미디어 사역실 이렇게 있으면은 정말 문 두드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대체 누가 섬기는 거냐고 막.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제가 미디어 사역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그 사역이 너무 안 되니까 이영욱 전사가 좀 들어가서 그 사역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미디어 사역을 맡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잘하니까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걸 이제 고만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이건 고만하고 이제 장년부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역으로 좀 바꾸고 싶다 마음을 먹을 때에 한 분이 혜성같이 들어왔어요. 저희 미디어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한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젊은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얼마나 잘 섬기시냐면요, 정말 제가 교육자인 저보다 더 교육자같이 섬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같이 사역을 섬기다가 집사님, 제가 근데 피검사를 하니까 갑자기 나이도 젊은데 당이 조금 있다네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툭 던졌어요. 아니 당이 있건 없건 내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희 와이프나 저만 조심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늘 아침이면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면 그렇게 아침 일찍 나오시면서도 모든 미디어팀의 식사를 다 준비해 오세요. 빵을, 도넛스 빵 이런 걸 다 준비해 오세요. 음료수 이렇게. 근데 제가 한마디를 딱 하고 나서 이분이 주일 아침에 거치시는 곳이 두 군데가 됐어요. 도넛스 집을 한 군데 거치고요
베이글집을 한 군데 더 거쳐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도넛을 먹으면 당수치가 올라갈까 봐 본인 스스로 조심해서 베이글집에서 가장 저칼로리의 베이글을 맞춰가지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한 입만 먹고, 저는 베이글 잘 안 먹거든요. 사실 한 입만 먹고 이렇게 두면은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목사님, 이 도넛 드시면 안 된다고, 이 베이글을 드셔야 된다고. 해마다 무슨 말이 되면요, 꼬박꼬박 섬겨주세요. 어떻게 이런 섬김이 이분에게 가능할까? 가만히 옆에서 몇 년을 같이 섬기면서 보니까 이분이 붙드는 게 뭐냐면 예배요, 예배. 예배. 성실하게 예배 드리세요.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이분이 목자로도 섬기시거든요. 목장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노트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섬기세요. 그게 진짜 섬김인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냥 미디어, 아 힘들어, 내가 가서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부분 오시면 몇 개월 하시면 힘들다 나가세요.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분이 오시면 정말 성실하게 섬겨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뭐를 알게 되냐면요, 내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거듭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남이란 말 자체가 위에서부터 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빚어져가는 이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뭐냐면 이 역사를 끊임없이 내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두 구절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 드리진 못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쁘신 뜻으로 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행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우리도 소원을 두고 행하라니, 이거예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고 그 뜻을 향하여 우리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일꾼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일한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에 그 수고를 따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이 섬김이 교회를 살리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섬김이 가정을 살리는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때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섬김을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